다시 논물을 대보겠습니다. 요 돌을 치우고 뾰로롱. 오늘은 논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삭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오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뭐 유난히 병도 없고, 농사가 참뭐잘된것 같은데, 산지 살값이 폭락해가지고, 농민들이 시름이 큽니다. 오늘은 버려지는 트랙터 튜브, 튜브 이거 뭐 전부 다 버리고 하는데, 튜브를 활용해가지고 물꼬를 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물꼬 들어오는 곳에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에다 튜브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대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잘 들어가고 있죠? 여기가 이제 물꼬보다 논이 조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꼬에서 물이 들어오다가 이제 물이 들어오다가 만약에 물꼬에 물이 없다 그러면 다시 논물이 다시 빠져나가는 구역이거든요. 근데 튜브를 이렇게 놓으면 물이 역류할 때는 튜브가 약간 들립니다. 들려가지고 물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이렇게 놓으면 이제 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튜브를 이제 물을 막을 때는 뭐 삽질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래 놓고 돌만 살짝 올려 놓으면 물고 막는 게 끝납니다. 참 쉽죠? 거머리도 있네. 참 쉽죠? 다시 논물을 대 보겠습니다. 요 돌을 치우고 뾰로롱. 논물 들어가죠. 여기 물은 응가히 된것 같아가지고, 물을 막겠습니다. 다시, 호수를 이렇게 들어가고, 열어놓고, 물꼬를 막았습니다. 참 쉽죠? 올해 농사도 이제 한달반 정도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심은 지가 어제 같은데, 금방이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